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하이라이스를 해보겠습니다. 시판하는 하이라이스 가루인데요. 한 봉지 작은 게 100g이거든요. 그 한 봉지의 절반인 50g만 준비했습니다. 케첩 한 스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돼지고기는 150g 한 줌 정도 쓰겠습니다. 양파, 호박 다 조금씩 준비했습니다. 감자 중간 사이즈 한 개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이게 좀 작은 거라서 세 개 했고요. 100g입니다. 양파도 한 100g 정도 전부 다 이렇게 조금씩 준비하시면 돼요. 감자를 지금 저는 고기 사이즈만큼 썰어 주겠습니다. 고기가 지금 한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. 양파는 작은 거 한 개입니다. 자, 이렇게 준비 다 됐습니다. 자, 식용유 조금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. 냉장고에 넣어놨다 이렇게 샤러드 느껴가지고 절로 갔거든요. 후춧가루 약간 넣겠습니다. 일단 좀 물을 넣어줄게요. 고기가 잠길 만큼 넣어줍니다. 감자와 당근도 같이 넣어서 익혀줍니다. 감자만 익혀주면 됩니다. 불을 좀 낮춰주겠습니다. 감자가 익을 동안 물이 너무 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을 낮춰서 그냥 끓여줄게요. 일회용 장갑에다가 참기름을 살짝 발랐습니다. 김이거든요. 삼각김밥 김 사놓은 거고요. 요거를 눈, 코, 입을 오려서 캐릭터입니다. 여기다 캐릭터를 안 해주셔도 되지만 또 해주실 수 있으면 요 캐릭터 해주시면 아이들이 또 좋아하거든요. 찍으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 눈, 입 다 나왔습니다. 이걸로 붙이면 되고요. 아니면 가위로 그냥 동그랗게 잘라서 붙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감자와 고기가 다 있는 동안에 물이 좀 줄었거든요.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채워주겠습니다. 종이컵 3컵 정도의 물입니다. 호박을 넣고, 자, 호박은 색깔 때문에 늦게 넣었거든요. 이거는 조금만 익혀주겠습니다. 불을 좀 세게 하고요. 호박은 들어가서 한 2분만 익히면 됩니다. 하이라이스 가루를 넣어야 되거든요. 요즘은 이런 가립 상태로 돼 있어서 넣기 좋게 나와 있습니다. 많은 양을 하실 때는 그래도 물에 개서 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작은 양을 하실 때는 이렇게 살살 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가립이라서 잘 풀어집니다. 이렇게 중간중간 풀어주면서 하시면 돼요. 덩어리가 뭉치지 않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농도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왜 카레라이스 농도 있죠? 그 정도 되면 농도가 딱 맞고 좋은 거고요. 너무 빡빡하다 싶으면 물을 넣으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. 케첩을 한 스푼. 케첩은 약간 밍밍할 수 있는 하이라이스에 약간 새콤한 맛을 주는 겁니다. 다 됐습니다.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돈가스 소스 대용으로 진짜 좋은 거거든요. 여기다가 돈가스 해서 또 드셔도 더 맛있습니다.
저렇게 하이라이스 다 됐습니다. 장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